자, 안녕하세요. 김인우입니다. 예. 아니, 안녕하세요. 윤현태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그 벼락 출세했던 무신정병계 벼락 출세했던 두 번째 인물 이영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진도 아주 재밌는 인물인데요. 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교수님이 일찍 끊으라고 하니까 일찍 끊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본인 편집하기 힘들어 죽겠거든요. 자, 이영진은 경상도 고령 출신인데요. 원래 직업이 뭐냐면 생선 장사예요. 이게 아마 이제 글쎄 고령에서 어떻게 생선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해변가 생선을 아마 사다가 말렸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말려서 팔아서 이 생활했기 때문에 집이 엄청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연찮게 군인이 된 거예요. 군인이 됐는데 이 고려사에 남긴 기록을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잔인하고 이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그야말로 놀부심보를 가진 대표 주자이면서 이 누군가 잘 안 되면 되게 좋아하는 한마디로 저 같은 스타일 뭐 그런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남이 안 되는 거 특히 임원장님이 안 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서 뭐 고소해하는데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네. 뭐 그 남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분들이 뭐 올라가는 걸 보면 참 그 대단하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하고는 아주 정반대 인물이 그 이영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매우 흥미를 가지고 이영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영진이가 어쨌든 무신정변 때 당연히 성격도 그랬고 이제 군인으로 있었으니까 활약을 맹활약을 했겠죠. 이방 이고 밑에서 예, 예, 예. 뭐 나와서서 뭐 앞장서 가지고 누구를 해치우는 데는 최고 이렇게 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 소문이 쫙 납니다. 이영진이 나타나면 피해라. 걔가 흉포한 놈 1위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격 진짜 잔인해. 만났다 그러면 참지도 못하고 무조건 없애버려. 그 친구 만나면 도망가 해서 그야말로 공적 1위가 된 거예요. 아마 이 당한 사람들한테는 이영진이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 됐겠죠. 그죠? 그 아마 정변의 그 행동대장, 네. 행동대의 어떤 그 대장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그 일거에 그 무력을 써가지고 그 제거하려고 한 그런 어떤 이제 무시무시한 그 용서는 아마 쌓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사람의 출세에 가장 중요한 그 이 발판이 됐겠죠. 내 손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싫어했던 거지. 반면에 또 이영진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예. 괜히 기특한 거고. 그렇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출세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죠. 예. 무조건 앞장서서. 그래서 이 경대승, 청년장군 경대승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혹시 자기도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죠. 문제가 뭐냐면, 권력이 교체되면, 네. 자기네가, 이제 자기가 그, 무서워져. 왜냐면, 그, 지난번 권력이 있을 때는 막 앞장서가지고 막 그 제거를 했는데,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견제하지 않나.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도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뭐 부들부들 그 떨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그들이 늘 보이는 어떤 패턴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숨죽이고 있다 경대승이 병으로 죽잖아요. 그러고 예. 난 다음에 본인도 어쨌든 다시 출세를 해서 형부, 그러니까 이제 형벌을 처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법을 처리하는 형부의 상서가 돼가지고 책임자가 된 겁니다. 형부 상서가 돼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법 처리할 때 이 제일 좋잖아요. 뇌물도 받고 예를 들면 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야 돈 내 그러면 내가 빼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받고 한몫 잡은 겁니다.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경대성이가 이제 집권했을 네. 무렵에 굉장히 그 어려웠던 사람이 그 이민이하고 이제 이영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경대성 같은 이씨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가? 네. 아니 그러니까 성으로 이씨라는 거죠. 이제 본은 달라도 어쨌든 예. 네. 아무튼 이제 정신의 집안하고 상당히 그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랄까 이 숨지지고 있다가 딱 경대승이가 병으로 즉 죽는 바람에 예. 이민이가 등장하게 되니까 그때 정말 이영진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이 형부라고 하는 이 부서는 뭡니까? 지금의 어떤 그 법무부, 법률행정을 그렇죠. 예, 법무부죠. 맡고 있는데 거기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법을 그 다루는데 뭐 이영진이가 무슨 뭐 이 법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주먹다짐으로 그 한 사람을 딱 거기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민이가 바라는 게 뭡니까? 너는 나의 주먹이 되라. 그래서 그 나한테 뭐 도전하거나 뭐 상당히 뭐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가 주먹이 되어가지고 다 두들겨라. 이게 두들기니까
맡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죠, 뭐, 맡기 싫은. 그건 뭐, 고금을. 예, 네, 돈 내야죠. 돈 내고 살짝 빠져요. 동서양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싹. 동서양과 고금을 통한 어떤 진리다. 맡기 싫으면 무언가를 내야 돼. 예. 그거는 뭐, 이 고금과 동서양을 막나는 정말 위대한 어떤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 사람과 이 이영진유가 이민이가 뭐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딱 주목을 갖다가 그 형부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그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나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이가 엄청난 돈을 모아서 궁궐 같은 집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초화판을 만들어 놨겠죠.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이제 성공했다. 그, 자기는 금수저가 됐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잘못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떤 네. 현상이 꼭 벌어집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 아, 시기하는 사람. 특히 그 나같은 네. 사람은 네. 누가 뭐 그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거야. 아, 마음이 울적해지고. 그럼 혹시 임 원장님이 돈을 막 많이 벌어도? 뭐 그래, 아니 뭐 누구든지 네.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 네. 갑자기 뭐 크게 출세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로또가 맞았다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좀 이 가슴이 그 철렁하면서 네. 아 그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또를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안 맞으니까 문제가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사세요. 그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좋은 줄 알았으면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분노심을 촉발하게 한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 소문이 이제 사방에 났을 때 그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본인은 그런 소문이 나는지를 모를걸요? 아니 누가 와서 얘기해 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런 그, 소문을. 그 천만에죠. 반드시 그 이 출세한 사람, 돈을 갑자기 많이 번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끌어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얘기한다. B가 저 사람을 비방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와.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 뭐 어떻게 이게, 수단으로 활용을 해? 이게 이제 별로 출세한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고 네. 뭐냐면 자기에게 이제 그 문객들이 막 A가 나쁘게 한다, B가 비방한다, C가 네. 뭐 한다. 네. 그럼 요것들을 잡아다가 족친다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낸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 그러면 비방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즐기게 되는 아, 것이죠. 갖다가 이제 일단 주업하면 된다. 그래서 아. 내가 돈을 많이 더 벌 수가 있다. 그것이 아주 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가장 그 이 큰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냐면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예. 그런 어떤 이 자기의 어떤 명성이 나빠지는 걸 갖다가 오히려 뭐랄까. 시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은 망하게 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영진이 크게 한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나라에 사신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든 지원해서 간다고 억지로 해간 거기 끼어는 겁니다. 그냥 끼어는 게 아니라 나 거기 꼭 가고 싶어. 무조건 넣어줘. 이렇게 해서 원래 안 되는데 억지로 끼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죠. 그 길가에 뭐 마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돈인 거 다 뜯어내죠. 뇌물도 받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소문은 더 나는데 어쨌든 금나라에 도착을 했죠. 근데 가서 이제 거기서가 문제예요. 그 금나라 사람들이 그 이영진을 보더니 야, 너 어디 아는 얼굴인데? 또 옛날에 의주에서 군인했던 이영진 맞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 벌써 이렇게 출세했는데 아, 나 군인 아닌데 이제는? 이렇게 출세했는데? 그랬더니 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 그때 군인들로 있을 때도 말이야 사람들이 너를 짐승 취급했는데 야, 고려에 사람이 없긴 없는가 보다 너 같은 놈을 갖다 보낸 거 보니 야, 지금 진짜 정부가 한심하긴 하네 하여간 그래서 도착해서 묵는 곳마다 금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욕하고 천대하고 이래가지고는 고국에 돌아와가지고는요,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외국으로 사신 안 가는 게 정말 다행이다. 너는. 외국 절대 갈 게 아니야. 외국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주 그 중요한데요. 예.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사신으로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금나라에 처음 가는 거니까 네. 알아볼 사람이 없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저쪽에 외교가 누가 파견되어 온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그 다른 나라는 정보망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파내야겠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인간이고 어떤 네.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걸 아마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그 고려도 마찬가지고 금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금나라는 전에는 이제 고려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 뭐 아부제의 나라라고까지도 이야기, 조성의 나라고까지도 그렇죠. 했는데, 이제 원래 여진이 이제 세운 예. 나라니까. 예. 자기네들이 제국이 되고 나서는 고려를 갖다가 동생. 그렇게 만들었죠. 형제에서 예. 그 또 동생으로 이제 그럼 동생을 갖다가 찌누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신들을 갖다가 완전히 뭐 요즘 말로 만들면 굴복을 시켜야 되겠죠. 확. 그러기 위해서 뭐 고려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어떤 그 위신 뭐 체면 이런 걸 이런 걸 갖다 예. 고려를 확 눌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영진이가 걸리는 거죠. 그때 이영진이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 끝났을 때 와가지고 아마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이영진이가 어떤 뭐 뭘 했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예. 테니까 그 금나라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제 아마 찌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너는 뭐하던 인간이지? 너는 뭐였지? 너의 평가는 어떻지? 이거를 계속해서 그 맞이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니까 이영진이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 뭐라고 했어? 거기서 성질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금나라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된다. 하여간 그래서 최후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자기 생긴 대로 산다는 게 이제 이영진 케이스일 텐데 이영진이 그 다음에 이제 형부상서를 맡다가 병부상서 이번에 이제 국방 쪽에 일을 맡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병부상서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들의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 이 그 사람을 갖다 바꾸고 뭐 승진시키고 퇴출시키는 일인데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다 요걸로 뇌물로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뇌물을 챙겨야 되는데 어쨌든 회의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날 가지를 말아야지 본인이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이거 못 챙기잖아 이래가지고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갔다 와서는 결국은 금방 죽었죠. 예, 그러니까 그 벼락 출세한 사람들의 그 큰 문제가 욕심에 대한 절제. 예, 자제를 못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몸을 망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자제했으면 그런 약점이 있을 때 유교관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사양을 했어야 돼. 가가지고 아주 망신당하고 그 엄청나게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아 예. 몸에 어떤 병이 생겼겠지. 예전에 그 이 사신으로 가면은 뭐 몇 개월 이상 그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갔다 오려면 그때마다 그냥 그 이 그 금나라에서 상처를 주니까 굉장히 뭐 마음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아 되겠죠. 그러고 와가지고 뭐 수습하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욕심은 더 커져가지고 네. 절제를 못하니까 자기 몸을 또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벼락 출세한 사람들의 두 번째 약점, 절제력이 없다. 그리고 자기 명성시기하거나 어떤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부리고 절제를 못하다가 별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네. 망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교훈 어떤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네. 조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네. 명성. 네. 이거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절제. 아, 명성은 안 났잖아. 이영진은 악명이 난 거지. 그 명성에 네. 대해서 악명을 갖다가 내게 네. 되면 네.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네.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 명성 네. 이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 두 번째 절제 형편없었다. 그것이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라. 아니 뭘 그 강의 들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 아프면 몸 조심해야 된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제가 오늘의 교훈입니다. 아주 좋은 교훈이네요. 예. 자, 오늘 이상으로 이영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